자, 신박사 TV의 비밀 강연이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좋았어요? 박수 소리가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원래 항상 제가 강연 평가 항상 1등이에요. 그거 따로 그렇게 박수 안 쳐도 아니까. 일단 또 신박사 TV에 또 나와 보고 싶다. 손 들어 보세요. 그래. 왜 나오고 싶어? 뭐 말해 봐. 제가 나이 좀 많이 어리거든요. 18살인데. 오, 진짜 어리구나. 네. 그래서 제가 예고를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예고 다니면 아침 6시마다 일어나는데 신 박사님 강연 때 말씀하셨는데 6시에 일어나면은 노인이 새벽 1시에 일어나는 똑같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왕궁을 읽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 아, 이거 좋은 얘기 해준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좀 반성이 돼가지고 대견해. 지금 왕궁이 제가 예고 기숙사에 있긴 한데 예고 기숙사 가서 다시 한번 읽고 서평 쓰고 정리해서 또 외우도록 할게요. 나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견해. 또 이제 인터뷰 해보고 싶어. 여러분 이거 인생 흔하지 않은 기회예요. 다짐 같은 거 말해보고 싶어. 여기 또. 저는 떨리긴 한데요. 제가 책 읽는 습관은 좀 계속 늘리고 있는데 요새 자기개발에 대한 저희 뭐라고 할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천천히 말하세요. 자기 개발서에 대한 약간 말이 잘 안 들어오는데 좀 무리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신 박사님 강연을 듣고 조금 더 제가 좀 더 파고들어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더 적극적으로 들고. 공부해야겠다? 예예. 알겠습니다. 제 나름의 좀 반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또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고 또 왜? 너무 쫄 필요 없어요? 쫄 필요 없어. 내가 또 찾아가겠습니다. 너무 쫄 필요 없어. 아까 소름 돋았다 그랬는데 왜 소름 돋았어 아까? 되게 감명 뭐. 그래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네. 그래서 바뀔 수 있어.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말해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체인지 그라운드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회가 많습니다. 똑똑해지면 입사할 수가 있고 체인지 그라운드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열려 있는데 요즘에 한 명 뽑으면 한 150명씩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 기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해지세요. 또 여기 다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1초월 전 읽었다고 했는데 박사님 영상에 봤을 때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완벽한 공부법을 보고 똑똑해진 사람은 많은데 1초월장을 읽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 없다고. 그렇죠. 네, 저희가 그걸 읽고 이거 제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잘 이끌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많이 내고 그렇지? 네. 알았어. 응원해 주세요. 예. 또 이거 여러분 이거 가문의 영광인데 이거 남는 건데 여러분 평생 안 하고 누구 말해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좋아 고마워. 얼마나 좋아. 부끄러워하지 마. 후회한다니까 나 안 나온 거. 저 싱큐베이션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우연히 싱큐베이션 하고 있어? 누구네 팀에서? 응미사님. 누구네 팀에서? 네, 거기서 뭐 스피치도 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그 제주도 오는 거랑 마침 일정이 겹쳐가지고 참석했어요. 근데 뭐 싱큐베이션 하면서 좀 문해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강의 들으면서 또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농구랑 레벨이 다르죠, 그렇죠? 농구도 똑똑해요. 근데 사님도 진짜 요즘에 많이 높아졌어요. 이제 헛소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을까? 농구랑 레벨이 다른 건 독함, 그렇죠? 농구사님 누하죠, 그렇죠? 근데 저희 싱큐베이션에서는 영상이랑 달리 진짜 열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싱큐베이션도 제가 다 지방으로 확살시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헛소리하지 말아요. 또 이거 여러분 안 나오면 후회해요. 이거 또 자기 알았어. 네, 또 글로 갈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 다짐 자체가 누군가를 일깨울 거예요. 이게 다 나비짓이야. 나비 날갯짓. 예? 다 여기 미친 사람들 여기 얼마나 많아. 내가 헛소리하고 다녀. 처음부터 헛소리해서 자기 한탄하고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랬는데 이걸 읽고 저희 완전 생각의 전환이 됐고요. 저도 신 박사님처럼 그만큼을 뛰어넘는 그 정도로 공부하고 싶다는 게 막 들었습니다. 보여요. 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뭐 나오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또 나오고 싶은 사람 없으면 마지막 뭐 주인님 한번 마지막 여기 우리 해주신 우리 이비 프로님. 예, 저는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에 있는 바람에 신 박사님과 이렇게 쉽게 만나 뵙게 되고 이런 좋은 강연을 여는데 1조를 약간 해서 정말 뿌듯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돌꾸러기였던 게 되게 자랑스럽고. 저도 자랑스럽고. 돌꾸러기 대단한 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많이 내고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신박사 TV 이제 빡독 X 제주도 빡독 X 신박사 TV는 오늘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참고로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제가 단독으로 빡독 X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한 1,000명이 신청하면은 신박사 TV 빡독 X 1,000명이 신청하면은 제가 여력이 되면은 코엑스 오디토리움이 한 반나절 대관에 6,700만 원 해요. 제 돈을 써서 거길 대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빡독이라는 게 한계가 너무 있기 때문에 빡독은 그건 되게 정형화된 행사라서 그 룰이 있기 때문에 이 빡독 X는 인디펜던트의 줄 X, 그러니까 테드 X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제주도에서도 매년 해볼 생각이고 올 수 있다면 그다음에는 이제 서울에서도 그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방에서도 빡독 X 신박사 TV 뭐 빡독 X 뭐 지방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 돈을 미친 듯이 써가면서 오늘 우리 피자 맛있게 먹었죠? 예. 제 돈을 미친 듯이 써가면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만나요. 해 주세요. 네, 저도 또 만나요. 네.